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정치연합이 노영민 의원 등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예.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날려먹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익위는 2010년에 이 공공기관 사업 예산의 편성과 출처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마련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기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억 넘게 들어가는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라는 거였습니다. 기재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신규 투자 사업, 자본 출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경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 기관의 의뢰 해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예.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거죠. 예. 여기에서 기재부가 말하는 외부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인데 막상 KDI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건도 안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지침을 바꾼 이후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5,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광구 인수사업, 8,200억 원이 넘게 필요한 미국 셰일가스 사업 등 잇따라 추진했습니다. 예.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의 성과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거의 없죠. 기재부는 시간상 혹은 절차상의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반대로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는데도 목적이 불분명한 대규모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어떻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할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새정치연합이 현재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묶어서 이른바 사자방으로 이름을 붙이고 한 번에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 사안별로는 몰라도 패키지로 묶어서는 또한 사안별로 보더라도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정조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을 향해서 사자방 국정조사를 연일 부르짖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시큰둥합니다. 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정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 패키지 국조나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모두 새정치연합 주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말하고 있는 사자방 모두에 대해서 국정조사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회 차원의 대책이라면은 국정조사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의 보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사자방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국조 정도만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본다면 세 가지 사안 중에서 어떤 사안이 현 정권과 자신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가장 적을 것인지를 따져봤고 그 결과 방산비리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자원 외교 문제나 4대강 문제는 MB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정권의 상당수 인사들이 정치적 유탄을 직접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전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산을 잘 가려서 부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략이 읽힌다 이런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고 요즘 연일 사자방 국조를 외치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어느 것 하나 손에 넣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말을 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회의 석상에서 현 정권이 사자방 비리 의혹을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리 공범 관계로 보고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비리 공범 관계, 예. 그렇죠. 예. 문재인 의원은 또 사자방 비리는 권력의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게 말을 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새정치연합의 비대위 회의에서 난데없이 일본 소속을과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최근 거의 매년 검명이 되지만 예. 정작 아직 수상을 하지 못한 일본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올해 노벨상은 프랑스 패트릭 모디아노에게 내어주기도 한 하루키. 지난 3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심한 듯 일본 사회를 비난한 겁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돌아가려는 일본의 모습, 또 후쿠시마 원전 이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꼬집은 건데, 일본은 전쟁이나 원전 사고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이런 겁니다. 예. 하루키는 나는 일본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로 자기 책임 회피 성향이 있음을 느낀다면서 1945년 종전, 우리 입장에서는 패전이죠. 1945년 종전에 관해서도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관해서도 누구도 진심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바로 이어서 지금 전해드릴 얘기가 특히 주목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결국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것이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루키는 이어서 그렇게 하면 중국인도 한국인도 모두 화를 낸다. 일본인에게는 자신들이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발상이 기본적으로 희박하며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발상이 희박한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첨언을 했습니다. 원전 문제에서도 누가 가해자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추궁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지진과 쓰나미가 최대 가해자이고 일본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이나 각종 문제 뒤에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가리고요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 이게 부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을 하루키의 말에 대응해 보면 감명해지는데 그래서 울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키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쟁이나 원전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하루키의 비판을 박근혜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박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일독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정안 둘러싸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재호 의원이 충돌했다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호 의원이 공무원 연금 개정안의 처리 시기에 관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는 새누리당 당론에 반하는 목소리죠. 이재호 의원은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졸속이라는 매우 불편할 만한 지도부가 들으면 매우 불편할 만한 단어까지 구사하면서 매우 강도 높게 당 지도부를 비난한 겁니다. 이재호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에서 개정을 하는 건 좋지만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한다는 건 진정한 개혁이 아닐 뿐더러 당에서 후유증을 부담하기에 너무 크다고 일갈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또 공무원을 죄악시하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공무원을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을 두고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많이 당황했겠어요? 네, 불편한 기색을 즉각 내비쳤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회의 자리에서 이재호 의원이 쓴소리 좀 하면은 보통 웃는 낯으로 아, 경청하겠다, 감사하다, 선배님 말씀 잘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받아 넘기곤 했거든요. 이번엔 좀 달랐겠군요. 예, 오늘은 이재호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다, 경청은 하면서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저희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 이 점은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도 아직 충분한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재호 의원의 언급을 단초로 여당 내 소수 의견이 앞으로 좀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뒤따릅니다. 예. 새정치연합을 보니까 내년 2월 초에 전당대회 열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2월 초에 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쯤에 전대준비위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대준비위원회에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15명에서 20명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준비위가 이 전대경선 룰, 그러니까는 뭐 전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몇 프로로 하니, 뭐 당원 투표를 몇 프로로 하니, 뭐 이런 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한 사안인데 이걸 결정하는 기구라서 아마 이 조직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현재 새정치연합 비대위 구성하고 있는 각 계파의 수장들이 대부분 전대에 도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각 계파의 수장들은 자기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엊그제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남대 김태일 교수가 계파 청산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계파의 수장들인 비대위원들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더니 예. 문재인 의원이 그건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전대 출마 의사를 확인해 준 게 아니냐, 뭐 물론 나갈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지만요. 이런 분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죠. 박지원 의원의 경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전대 캠프 꾸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국민의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등에서 함께 일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또 함께 일했던 인사 한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지금 사람 더 모으고요. 조직을 좀 꾸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년 초가 안팎으로 매우 큰 이슈에 휘말리는 혼돈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군 잔류 결정에 반대하는 동두천 시민 규탄 대회가 잠시 후 오후 3시 미 이사단 정문 앞에서 대규모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3일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행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고 미 이사단의 화력 여단을 동두천 캠프 K씨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정부 발표 하루 뒤인 2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60년 이상 희생한 동두천을 위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미군 부대를 잔류시키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한종갑 위원장도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병여단 잔류를 결정한 행위는 동두천 시민을 무시한 행태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말입니다. 예, 약속대로 일찍 빠져나가버리면 더 공황상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적은 인원이 남아있고 예. 장소는 다 차지하고 있고, 아... 그거는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아예 다 빠져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어정쩡한 상태로 공항이다. 그렇죠. 그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거기 지금 반환이 되면은 거기에 종합 발전 계획을 계속 검토 보완시키고 있거든요. 예예. 예. 예, 그런 차제에 지금 다시 잔류한다 그러기 때문에 음흠. 그리고 실제로는. 정부에서 그 우리 동천하고는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잔류를 갖다 결정했던 데 대해서 그렇군요.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는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던 걸 뒤집어서 2020년까지 잔류시키겠다. 이 결정에 대한 반발. 그런데요. 네.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네. 군이 대북 포병전을 전개할 능력을 아직 못 갖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전선에 가까운 동두천에 남게 된 거다. 국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좀 희생을 동두천 시민들이 이왕 한 거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포병 하력 부대가 전방 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전술적으로 맞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잔류를 갖다 반환을 기지를 반환하고 평택으로 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난 10월 13일까지도 변함이 없다 했는데 예. 일방적으로 잔류를 갖다가 결정해서 발표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과정에 대한 분노 어떻게 한마디 네. 상의도 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매년 신혼부부 10만 쌍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정학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 쌍에 대해서 5에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 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밝힌 말입니다. 의지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돈 문제, 예산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그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실제로 굉장히 쉽게 상당히 많은 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가령 어떤가요? 예. 예를 들면 현재 국민주택기금에 상당한 정도의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를 들면 그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약 한 6조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14년 예산은 한 5조 원 정도, 4조 9천억이었는데 내년도에 한 5조 9천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 국민주택기금은 지금 굉장히 그 뭐 한 4, 50조 정도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10조, 20조 정도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이런 임대주택을 지금 6조 원 정도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한 1, 2조 정도 늘린다고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처음 시작으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김재남 의원이 그제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수조로 이동하던 중 떨어뜨려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입했다고 밝힌 가운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수원이 그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서 방사능 유출 사실은 없으며 은폐를 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발표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성원전 주변의 방사능 누출 여부와 관련해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식사할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높은 방사성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2m에서 3m 정도 되는 작대기로 짚었고 또 잠시 작업을 한 거지만은 예. 지금 나와 있는 수치만으로도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연간 피폭 한도에 한 만 배 이상의 피폭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사실 당시에 정확하게 방사선 양이 얼마나 됐는지를 측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것은 추정치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예. 그것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사용해 해결료 바로 옆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핵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예. 한 5년 8개월 가까이 이게 숨겼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알려지게 된 경위도 좀 우연한 계기였다고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국회 김재남 의원실에서 이제 이것을 요즘 이제 한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이 내용이 마침 재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로 이제 제출됐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이 사용 핵 연료봉을 수거하고 이걸 처리하는 작업의 위험성 대략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나 위험하다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기에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핵 연료봉 다 바로 옆에 사람이 이제 바로 서 있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수분 내에 사람이 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대법원이 유신 시절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 조치를 적용한 수사 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를 위헌 무효라고 선언해 놓고도 당시 이를 실행에 옮긴 공무원들의 행위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며 긴급조치 변호인단 간사인 조영선 변호사가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떤 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일련의 어떤 그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인혁당 사건 같은 데서 지연이자 기산점을 변경해서 이미 그 가집행에서 주었던 그 보상금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고 국가가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걸 알지. 예. 또,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법에 오면은 재판장 화해 규정이 있습니다. 즉, 그, 민주화 보장법에 의한 생활지원을 받게 되면 재판장 화해 규정이 적용되어져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재판장 화해 규정에 의해서 원풍모방이나 또 동일방지 등 사건에서 기각하는 전례가 또 있습니다. 또, 통상 그 채권자들의 채권 시효는 3년 내지 10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판례 변경을 통해서 시효가 6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일련의 어떤 그, 민주당 재판장 하여 등이랄지,
수요 6개월 단축 문제랄지 지연이자 문제 같은 경우와 그리고 이번에 그 유물처치 그 이 판결 국가배상 판결과 같이 일련의 어떤 사법부의 그 역사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태행적인 해부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사법부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현재 어떤 그 보수 정권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뉴스.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바닥에 떨어져서 방사능이 유출됐던 일이 5년 만에 밝혀졌는데 진보 매체들은 이 사건 비중 있게 다룬 반면에 대부분의 보수 매체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이 방출실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유출됐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다음 날인 어제 진보 매체들은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지만 보수 매체들은 대부분 지면에 실지 않았습니다. 예. 매체 성향에 따라서 보도가 달라지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긴 한데요. 이번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달 11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KBS, SBS, JTBC, MBN, YTN 등 각 방송사의 제작 지원, 광고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KBS 퀴즈 프로그램 1대100의 한국수력원자력이 4억 431만 원, KBS 드라마 넝쿨체 굴러온 당신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1억 6,500만 원, MBN 뉴스의 2,800만 원, YTN 스페셜의 5,500만 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SBS의 1억 3,200만 원 등 총 50억 6,700만 원을 원자력 유관기관이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환경공단이 각 방송사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서 협찬, 홍보비를 받고 기사를 써준 언론사들이 원전의 위험성과 원전 사고에 대한 비판 기술을 쓸 수는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방송사에 예. 이제 광고비로 들어갔지만은 이 원전과 관련된 그런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수 예. 매체에서 말이죠. 예,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예, 정황상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야당이 강력 반발했죠. 예, 군 검찰은 어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두 전직 사령관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매일매일 댓글로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군 검찰이 적용한 정치 관여 혐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에게 적용했던 정치 관여 특수 방조보다는 강도가 높아진 것이긴 하지만 군 검찰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죠. 김 실장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임에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끌더니 결국 내놓은 수사 결과는 참으로 부끄럽다며 국방부의 수사 결과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의혹을 지시한 배후 세력을 감추기 위한 축소, 은폐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예.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라며 군에서 셀프 수사를 하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해서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역 군인이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손모 중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꼬리 자르기라는 단어가 정말 떠오르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9년 만에 밀린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기륭전자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한 거죠. 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지난달 30일 2010년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1,693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지난해 5월부터 출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지 않고 지난해 12월 말경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1895일간의 긴 농성 끝에 지난 2010년 11월 사측과 정규직 고용을 합의해서 지난해 5월에 복직을 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말에는 야반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흥이 금속노조 기륭전자분의 분회장 등 10명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결과 이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예. 뭐 판결이 어찌됐든 낮지만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9년이라는 시간이 예. 걸렸습니다. 이른바 아식스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중징계 방침 이제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이동통신 3사가 공식 사과했어요. 예, 공짜 아이폰 6 파동, 이른바 아식스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중징계 방침을 밝히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늘 일제히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 KT는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예약 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유통 채널에서 페이백 등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지만 예.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 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일부 유통점이 시장을 혼탁해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고요. SK텔레콤 역시 이통시장 선도사업자로서 상황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일부 판매점에서 발생한 편법 영업으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통 3사가 모두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전부 유통점, 판매점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일 거면서 왜 애시당초 그렇게 또 시작을 했는지.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아동의 3.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동의 8%는 먹을 것이 없는 식품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예,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는 어제 2013년 한국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9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아동의 8%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는 상태인 식품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또한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60.3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꼴찌에서 두 번째인 루마니아 76.6점보다도 한참 점수가 낮은 60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OECD 국가 중에서 아동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94.2점이었고요. 그 뒤를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이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아동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지는 세계보건기구의 척도로 10점부터 0점까지 주는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아동 결핍지수 역시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동 결핍지수는 아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기본 조건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14개 항목으로 측정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지수는 유니세프가 척도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예,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 지목됐습니다. 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77.4%가 입시를 위해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매달 평균 3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동의 67.6%가 방과 후에도 학습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따라서 여가활동, 친구들과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매체 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아동이 16.3%에 이르렀고 12세부터 17세 아동의 스트레스는 2008년 조사 당시 2.14점에서 지난해 2.16점으로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증도 1.21점에서 1.25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예. 나라 밖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침몰한 이탈리아 초대형 유람선에서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2년 10개월 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전 침몰했다가 지난 7월 인양된 이탈리아 초대형 유람선 코스타 콘코르디아호에서 어제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P통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양 후에 선체 해체 작업을 하던 콘코르디아호에서 그동안 수차례 수색 작업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인도 출신 웨이터 러셀 레벨로의 시신이 8번 갑판의 한 선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침몰 후 2년 10개월 만에 발견이 된 건데요. 작업반에 따르면 이 선실은 콘코르디아호의 선체 무게에 눌려 변형돼 있었고 레벨로의 시신은 선실의 문 뒤에 껴있었다고 합니다. 예. 콘코르디아호는 지난 2012년 1월 13일 70개국의 승객과 선원 등 4,229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리보르노의 질리안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레벨로를 포함해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콘코르디아호의 경우에는 34개월 만에 모든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된 셈인데요. 예. 세월호에는 아직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대학 입시 모의시험에 응시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일본에서 들립니다. 로봇이 이름이 도로보쿤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쿤이 발음이 어려운데요. 예,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전국 대학 입시 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과 NHK 방송이 그제 보도했습니다. 로봇이 대학에 진학하는 세상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가 개발한 3살 된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쿤은 오로지 일본 최고 명문인 도쿄대 진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수능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전국센터 모의시험을 치르는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는데요. 도로보쿤이 두 번째로 도쿄대 수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로봇이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모의시험에 응시를 했으면 결과도 나왔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로보쿤이 올해 일본어, 영어, 수학, 세계사, 일본사, 물리 등 7과목에서 900점 만점에 386점을 받았다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1점이나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점수는 도쿄대 합격선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전국 581개 사립대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72개 대학에는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도로보쿤은 이번 시험에서 영어 성적은 많이 상승한 반면에 수학, 세계사, 일본사 등은 점수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프로젝트 연구를 맡고 있는 국립정보학연구소의 아라이 노리코 교수는 3년 만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제 소식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석 달 연속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외환 보유액 규모는 3,637억 2천만 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6억 8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예. 꾸준히 늘어나던 외환 보유고는 지난 8월 7억 달러 감소에 이어 9월에는 16억 6천만 달러가 감소하더니 이번 달에도 또다시 감소한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이후에는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달러 강세로 유료화,
파운드화 등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면치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의 규모는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대만,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7위 수준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합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지금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쟁점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 네, 대정부질문 뭐 나흘차였는데요. 거의 핵심 쟁점은 초이노믹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여당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이 재정 확충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계속 이제 최경환 노믹스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것은 빚더미에 국민들을 올려놓는 그런 재정정책이다. 그런데다가 증세 논란까지 겹쳐서 이것은 이제 좋지 않은 경제정책이므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면서 지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이제 나온 바 마중물을 그러니까 국가재정을 경제활성화에 투입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갈렸고요. 예. 어젯밤에 뭐 가장 하이라이트였는데 정홍원 총리가 이제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이 초이노믹스의 이제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 총리가 이제 사실은 좀 발끈 화를 내셨죠.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질문지도 주지 않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원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그러면 이 저 총리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총괄해야 되는 내각의 대통령 다음 수장인데 결국은 뭐 이 저 초이노믹스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정 총리는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총리에게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사실상 지금 이 정부 내각 내에서도 이 경제 정책을 놓고 핵심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잘 모르고 지금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도 가질 만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번 그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에 좀 드러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정부, 청와대, 여당 모두 경제 활성화에 이제 올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권을 놓고 당대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읍수하는 형태로 총대를 메고 이제 모든 것을 끌고 나가겠다.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애국심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드러난 바 여기에 대한 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과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이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은 정부 내에서 이제 명확한 실천 가능한 플랜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겠죠. 예, 예. 어찌 보면 너무 파퓰리즘 형태로 경제 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서 다른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의 블랙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뭐 이제 의혹과 음모론까지도 제기해 볼 만한 수준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경제 대 정치에 지금 논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대정부 질문은 오늘로 끝납니다만 예. 국회는 이제부터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예예. 이제 예결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12월 2일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까지 예를 본다면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 예산 문제라든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올해는 특히 더 잘 들여봐야 할 것이 이 원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정 법률안들의 부수 법안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동 부의되는 내용 안에 원안 더하기 여기에 이제 이 부수 법안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여당에서는 빠진 것 없는지 살펴보고 부수 법안을 더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한 32개 정도 전체적으로는 한 60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야당은 부수 법안이 묻혀서 자동으로 의결될 경우에 나중에 번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또 여야 입장이 부수 법안을 놓고도 갈려 있고요. 지금 사실 11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예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좀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연결해서 지역구에서 자신의 당선율을 높이기 위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KDI가 발표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보면 예. 지역구에 1억의 예산을 더 투입할 때마다 0.9% 재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아주 미묘한 정치경제학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의원들은 우리 지역구에 단돈 1억이라도 더 예산안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 거고요. 1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 40%대의 재선율이 50%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제 생명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게 직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쪽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국회법을 또 개정하는 개정안들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 쪽에서도 올라가 있고 새정치연합 의원도 올라가 있고 또 이제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한테 올라가 있거든요. 내용은 비슷한데 이것들이 지금 처리되지 않고 나몰라라 팽개쳐져 있는 상태를 보면 여야에서 모두 다 이제 예결위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쪽지 예산은 올해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그 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정작 의원들이 이제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의심은 또는 이제 감시와 견제의 눈초리는 연말 내년 예산안 승인되는 내용들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살펴보니까는 여러 이슈들로 시끌시끌합니다. 뭐 선거구 네. 재획정, 또 개헌 논란, 반기문 대망론까지. 뭐 반기문 총장 쪽에서는 대망론에 대해서 이제 그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네, 보도 자료를 배포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가 사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좀 패단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불출마 선언을 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나섰거든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 또 이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의 입장은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예.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정계 은퇴한 정치인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 때가 되면 또 국민의 뜻을 운운하면서 복귀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지 않았느냐 해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이 여편이냐 야편이냐 과연 차기 대선에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이 대망론은 제가 보기엔 한 앞으로 이 대선 가까워올 때까지 차기 총선까지는 계속 좀 이 분위기가 가게 될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여당 내 야당 내 제1주자들을 견제하면서 지금 새로운 정치지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반 총장은 뭐 본인의 뜻처럼 그렇게 좀 이제 잠잠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또 반기문 총장께서도 절대 뭐 자신은 대권 도전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논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6년 말에 총장 임기를 잘 끝날 때까지 좀 도와달라. 대망론 같은 거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세간에 뭐 이 좀 가볍게는 재밌거리로 좀 심각하게는 국민들의 여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 여야가 망라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기문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흥미로운 것은 어제 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결국 이 최고위원 사퇴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일간의 해프닝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참 이게 어찌 보면 그 뭐 비맞은 개가
쓸쓸히 집으로 기어 들어가듯이 야심차게 이제 최고위원직 사퇴를 이야기하면서 왜 사퇴한 건지에 대한 이유는 해결되지도 않은 채로 결국은 이제 뭐 이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 돌아갔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우선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급하니 선거구 재획정을 마무리 짓고 개헌 논의는 필요한데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제 큰 의미 없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중국 방문 중인데 상하이에서 공교롭게도 개헌을 한다면 자신은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예. 정치권은 계속 개헌 이야기, 선거구 재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어떤 또는 여당 내 야당 내의 어떤 그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거기에 이제 이 그 정부의 초이노믹스를 여야 모두 이제 일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린 정계 개편론 이게 앞으로 연말 연초 전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달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예, 상황을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이 이제 파장이 일고 있고 근데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 등 이제 술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예. 충북의 경우에는 지자체 반, 교육청 반 이렇게 이제 무상급식 지원하는 걸로 예전대로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예.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올 텐데 홍 지사가 예전에 그 공공의료원을 하나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진주에서 예.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또 이제 뭐 당시 같은 여권의 이제 그 광역지사인 김문수 도지사는 공공의료를 계속 또 지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자체장별로 입장도 뭐 여야에 따라 갈릴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왜 이슈를 들고 나왔나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결국은 잃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당시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투표. 여기서 서울시는 결론이 났던 건데요. 문제는 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론이 전국적인 투표였거나 전국적인 이슈였다기보다는 당시에는 인구는 제일 많긴 하지만 서울시의 문제였다는 거죠. 예. 경남도로 옮겨간 홍준표 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보수와 진보,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 격돌했던 이념 논란을 다시 한번 지금 경남이라는 어찌 보면 자신이 처줏대감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 다시 재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참으로 철진한 논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남도에서 이것을 또 만약에 찬반 투표를 붙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이것이 무상급식 폐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밥에 대한 문제로 이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지사는 처음에는 감사를 받아라 그랬다가 교육감이 거부하자 감사를 받지 않으면 이 무상급식 저 예산 지원 못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강수를 둬서 감사와 아무 상관없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 못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감사는 빌미였던 것이고 결국은 이것을 이제 이념 논란으로 끌고 가기로 하는 이 본색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버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좌파 우파 논쟁을 계속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홍준표 지사는 경남이 워낙 이제 보수층의 텃밭이라고 하는 것을 역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좀 이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또 차기 대권 이 주자 반열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홍준표 지사가 불을 당긴 이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지자체별로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서울시만 해도 지금 조희형 교육감 그 자사고 논란에 이어서 이제 이 초중고 9시 등교 문제 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또다시 이제 이념 논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진행되는데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분석의 최영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